이번 주 e스포츠 소식입니다.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5. 28일에는 캐스터 박종철 선수와 카이제로 김승훈 선수의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3-3 불꽃 튀는 접전 끝에 이어진 마지막 7세트. 두 선수 모두 흑마법사를 선택하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펼쳤는데요. 마침내 라그나로스 소환에 성공한 캐스터 박종철 선수가 상대에게 마지막 데미지를 입히며 4-3으로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5의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2016 시즌2. 30일 최종전에서는 TNL과 템페스트가 맞붙었습니다. 1세트 한은사원에서 TNL에게 선취점을 내준 템페스트. 하지만 2세트에서 락다운 진재훈 선수가 콜스타트의 맹렬한 광풍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결국 이어진 3-4세트에서 역시 승기를 잡은 템페스트가 TNL을 상대로 3-1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5일에는 MVP 블랙과 템페스트의 대망의 결승전이 이어집니다. 2016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1일에는 락타이거즈와 MVP가 맞붙었는데요. 3세트 시작 4분 만에 벌어진 교전에서 선취점을 획득한 MVP. 하지만 차분한 운영을 선보인 락타이거즈가 경기 중반 펼쳐진 현타에서 레드 강공모 선수를 시작으로 상대를 연이어 제압하며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이어진 2경기에서는 KT 로스터가 롱주게이밍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2일에는 SKT T1이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 5시에는 ESC 에버와 락타이거즈, 삼성과 MVP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경기 내내 이변이 속출하며 혼돈을 예고한 2016 롤챔스 서머 시즌. 한치 앞도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한 주간의 게임 소식부터 숨겨진 핫 이슈까지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게임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게임계의 브레인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시즌2의 결승 진출팀이 확정됐습니다. 네,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MVP 블랙과 신흥 강자죠. 템페스트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결승 진출로 세계 무대인 서머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특히 템페스트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TNL을 갖다가 준결승에서 물리쳤죠. 그 때문에 이번 시즌의 돌풍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템페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슈퍼리그에서 4위를 기록한 그 MRR 선수들이 그 주축이 돼 결성된 팀으로서 결코 얕볼 수 없는 그런 상대는 맞습니다. 과연 세계 챔피언의 MVP 블랙을 상대로 MVP를 상대로 진짜 제압할 수 있을지 그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네. 대망의 결승전은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오지엔 이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장국 전원에게는 아즈모단 배지하고 아즈굴단 캐릭터, 스킨 등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MVP 블랙의 독주로 끝이 날지 템페스트의 이변으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대망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G 리포트에서는 한글화에 동참한 폴스톤 게임의 기분 좋은 출발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2006년 12월 첫 발매 이후 시리즈 누적 판매량 750만 돌파.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특유의 느와르 분위기로 표현해 전 세계 콘솔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타이틀. 액션 게임의 대명사로 떠오른 용과 같이. 올해 10주년을 기념해 원작을 리메이크한 용과 같이 극을 출시. 특히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를 시도해 국내 유저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5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기념행사 현장.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포스터부터 신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연대까지 다채롭게 꾸며진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운집했는데 하지만 정작 이들이 두 손 모아 기다린 것은 따로 있었으니 용과 같이 시리즈의 총괄 감독인 나고시 토시히로. 実際 車で 会場の様子とか どのぐらいの方が来ていただけるのかとか、結構想像できない部分もあったんですけど、実際こう非常に盛り上がった会場で、たくさんの方が
イベントもそうですし、まあ、私のサイン会もそうですし、もう数え切れないぐらいの方が来ていただけたのは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し。현장에서사인회까지진행하며아이돌못지않은인기를입증한나고시감독그인기의비결은바로용과같이극 CF 에직접출연했기때문인데본인의모습이담긴영상시연에민망함을감추지못하던그순간무대에오른의문의한남자이번 CF 에서함께열연했던영화배우김성균그의등장으로현장분위기는더욱뜨거워졌는데배우가아니시잖아요그렇죠근데생각했던것보다너무연기를잘하시는거예요그래서네앞으로연기를더열심히하지않으면밖으로뺏기겠다이런생각했었죠대한민국대표악역배우도인정한연기력칭찬세례에몸둘바를모르는감독을구원한것은김성균을비롯해모든남성의동공을확장시킨그녀섹시배우하타노이요이진짜별거처음이죠오늘네처음인데오늘은어떠세요첫인상여기좀친근하게있다가지고일본톱스타와의만남으로화기애애한분위기가이어진가운데게임속캐릭터로재탄생한하타노유이를만나보는즉석이벤트도진행됐다그럼하타노유이상은직접한번이렇게영화를한번줘요하타노유이상은어떻게될까요자김성균님평상시에즐겨주시는걸고르시면돼요어떤거를아우야호감도올라갔어요자일단이런식으로조금씩네하타노유이상의마음을얻어가는과정이거든요그녀의마음을얻어야하는난감한미션에당황한나머지어찌할바를모르는김성균이게임은집에서혼자해야지즐겁게즐길수있을까요집에서는꼭성공하시길바랄게요사인회를비롯한특별한만남으로현장을방문한유저들에게큰추억을선사한용과같이그발매기념행사留学後と極みをハングル化して発売することができてそしてまあ今の時点ですけど非常に反応もよくそのおかげで今発表すでにした留学後6についてもハングル化対応しようとそしてそれを今日発表しようということが実際実現できたことはまあ何よりいい、まあ、来た甲斐があったというか私自身嬉しく思っています용과같이시리즈의차기작용과같이6역시한글화로발매할것을약속한나고시도시히로총괄감독유저들의기대감도무한상승했는데6한글화한다는거그게아무래도제일기분이좋았던것같아요한글화가되니까아무래도게임내용도제대로알수있고그다음에구석구석뭐이렇게공략본에안나온내용이라든가이런것도다한글로돼있으니까게임하기되게좋죠아무래도게이머입장에서는앞으로도더다양한콘솔게임들이한글화를통해국내콘솔시장에활기를불어넣길기대해본다매시즌새로운역사를다시쓰고있는베인글로리인터내셔널프리미어리그올해는역대최대규모인총상금8,000만원을두고전세계12개팀의치열한승부가펼쳐졌는데요드디어6월5일입니다시즌3의새로운챔피언이탄생하게되는데요그래서오늘 GP풀 에서는결승전에앞서무적함대와인선수그리고해계다다선수를모셨습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반갑습니다먼저와인선수부터오진시청자여러분께한말씀부탁드릴게요네안녕하세요저는이제무적함대에서리더를맡고있는와인이라고합니다반갑습니다네반갑습니다다다선수도인사부탁드립니다네안녕하세요이번에핵팀의리더를맡고있는다다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네반갑습니다두분모두이제팀의주장을맡고계시잖아요그래서지금가장어깨가좀무거운시기일것같은데우선지난시즌아쉽게준우승에머물렀던팀입니다네 지난시즌에저희게임플러스에도또나와주셨었는데요이번에또뵙네요네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무적함대는이번에다시도전하는거라서감회가좀
많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결승 진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저번에도 게임 플러스를 통해서 결승전 앞두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저번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결승전 세 번을,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 네. 한 번은 우승을 했고,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이번엔 꼭 우승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정말 절치부심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에 맞서는 뭐 핵은 새로운 조합으로 첫 출전에서 뭐 결승까지 전속으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소감 한마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팀 자체가 새로운 조합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조합이고 지금 전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 주변에서 전승을 하는 이유가 뭐 조 팀들이 약간 좀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솔직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헌터즈 팀 그때 이제 역전을 거쳐서 겨우 이긴 팀 중 하나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조가 쉬운 상대가 아니고 다 어려운 상대지만 이제 저희 또 팀원들끼리 화합을 해서 아무래도 이 소중한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핵 같은 경우는 또 4강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죠. 북미의 갱스타즈를 만나서 또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갱스타즈 팀도 이제 시즌 1, 시즌 2 때 3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 진짜 최강의 팀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도 갱스타즈를 만나고 싶고 싶기도 했고 분위기 자체도 달라오라 했던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제 갱스타즈의 약간 성향이나 챔프 등 조합 등을 이제 또 파악을 하고 카운터를 많이 쳐서 아무래도 저희가 갱스타즈를 2대0으로 압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때 경기를 보면은 이라케조르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라던가 좀 상황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게 없지 않아 좀 있기도 하고 그래도 즐겁게 게임을 해서 아무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부족함대 역시 4강에서 예선전에서 패했죠. 팀주의가 맞붙어서 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당시 뭐 승리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별 예선에서 팀 지엘한테 1패를 하고 굉장히 그때 경기를 아쉽게 졌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가 끝나고 팀원들끼리 피드백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리플레이를 진짜 수없이 돌려보고 그리고 상대가 할 만한 걸 저희가 경우의 수를 다 그려봤거든요. 이번만큼 지면 안 된다. 또 한일전 아니에요. 한일전은 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진짜 뱀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림대로 다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2대0으로 잡고 올라갔던 것 같고 확실히 그렇게 좀 쉽게 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번에 졌던 그 울분이 조금은 해소된 것도 같고요. 이제 결승에서 드디어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전적이 화려한 부적함대 그리고 또 전승을 기록 중인 또 핵의 만남이 돼서 더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또 형제 팀이라 해서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알 것 같고 또 서로에 대한 또 평가도 또 각자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와인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나와서 플레이 선수랑 이제 하면서 결국은 그때 우승을 못하고 또 준우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준우승을 하게 되면 사실 게임플러스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서로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와인 선수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이제 저번에 이제 알던트라는 팀도 갱살 잡고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었어요. 4강전에. 네. 이번에 핵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게임플러스 촬영할 때도 플래시 선수가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오늘도 핵 선수가 이제 다다 선수가 반바지를 입고 왔네요. 굉장히 많은 걸 연상시키는데 이 팀이 정말 강한 팀이에요. 전승으로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돌풍의 팀인지도 알 수 있고 저희랑 성향도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저희가 좀 더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잘 아는 만큼 약점 또한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다 선수도 이에 맞서서 평가를 조금 내려보자면 무적함대에 대한 평가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적함대 이제 와인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로 잘 알고 약점도 잘 알고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또 저희가 새로운 조합으로 이제 또 약간 뜨고 있고 전승으로도 지금 올라오고 갱스타즈도 2대0으로 압도적으로 이겨서 아무래도 이제 약점을 이제 무적함대가 저희 약점을 아는 만큼 저희도 약간 무적함대 약점을 알고 있는 편이고 이제 그 약점을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이제 저희도 조합을
평소에 쓰던 조합과는 달리 기회가 된다면 또 새로운 조합을 선보여서 무적함들을 약간 당황시키게 하고 네, 결승전을 한번 재밌게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선수가 저희 리허설 할 때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생방송에 들어오니까 두 분의 포부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서로 특별히 경계하는 선수가 있다면 각 팀에 어떤 선수일지 와인 선수부터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확실히 모든 선수, 뭐 영주 선수나 센스플레이 선수도 정말 위협적인 선수지만 특히나 옆에 있는 이 다다 선수가 4강전에서 갱사전에서 이제 트리플킬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팀을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변수가 생긴다면 이 선수의 손에서부터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가장 경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다다 선수는요? 이제 와인 선수가 저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진짜 와인 선수도 잘하고 이제 정글러를 맡고 있는 망고식스 선수도 진짜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아무래도 저도 같은 이제 포지션을 맡고 있는 드루이드 선수가 약간 좀 경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드루이드 선수도 챔프 폭도 넓고 이제 실력도 거의 이제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네. 실력을 가지고 있는 레이너라서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드루이드 선수의 그 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인 선수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본인은 옆에 선수를 지목했는데 본인은 지목을 하지 않았다는 항상 의문의 1패를 당하시네요. 게임 플러스 네. 때마다. 게임 플러스가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1패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두 팀이 이번 대회도 비슷한 전략을 많이 선보였어요. 아무래도 형제 팀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승입니다. 결승에서 상대편의 제압을 해야 되는데 힘 대 힘의 싸움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 서로 다른 전략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 것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희 팀의 그 뭐 세부 전략까지는 비슷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팀의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즐기는 성향이 비슷한데 그런 팀이 맞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초반 기세 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기세 싸움을 잘 넘기고 중반까지만 간다면 저희가 중반 이후에 한타 집중도만큼은 핵팀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다 선수는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성향도 비슷하고 물론 진짜 내부적인 성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힘 대 힘보다는 약간 조합 대 조합 싸움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힘 대 힘으로 하자고 하면은 저희가 솔직히 밀릴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약간 밀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또 버전도 바뀌기도 하고 해서 이제 조합이 많이 또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합을 좀 더 구상을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연습 잘해가지고 결승전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와인 선수와 조합으로 잘 짜보겠다 했던 다다 선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좋은 경기 보여주시고 오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5개월 전에 결승을 앞두고 여기서 우승을 다짐했었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제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제가 꼭 우승을 해서 다음번 게임 플러스 나올 때만큼은 게임 플러스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고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다 선수도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 1 때도 와일드카드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고 시즌 2 때도 예선 결승전에서 아쉽게 떨어져서 이제 아무래도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3 결승전 이런 소중한 자리까지 와서 정말 기쁘고 이제 또 같은 쪽 무적함대랑 경기를 펼치는데 솔직히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돼요. 하지만 또 이제 저희도 전승하고 올라온 만큼 준비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3 결승전의 주인공들이죠. 무적함대 와인 선수와 핵의 다다 선수 모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두 선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일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3 바로 내일 모레죠.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오진 이스타디움 기가 아레나에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두 팀의 대결이 펼쳐지니까요. 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G랭크 6월 첫째 주 게임 순위를 만나보시고요. G테스터에서 오버워치 최종 평가를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KT 기가 인터넷. 당신과 끊김없이 게임을 즐기죠. 어디서나 우린 함께해요. 어때요? 나랑 콜라보 하실래요? 당신의 KT. 6배 농축산소로 한계에 도전하라. 알프스에서 파워 오트. In Alsace, they go to Germany just for us. When you go to the Mont Blanc, best way is to come here to Switzerland. Hey guys, why don't we go to Italy with a cable car? Buongiorno, benvenuti in Italia.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Mobile RPG의 새로운 감동. Spain 9, 866컷의 시나리오 카툰. 700개 스킬의 전략적 선택. 강력한 스킬 조합으로 나만의 전투를 완성하라. Spain 9.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지난주 순분남이 방송 중에 깜짝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청 인증샷과 함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선착순 5분께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예매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순분남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예매권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번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6월 첫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6월 첫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여러 게임들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스타크래프트2와 하스스톤의 순위가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정식 출시와 함께 순위권을 뒤흔든 오버워치의 등장으로 많은 게임들의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8위는 디아블로3입니다. 최근 디아블로3의 2.4점의 클라이언트에서 신규 컨텐츠 이미지가 유출됐는데요. 이 이미지에는 신규 모드나 스테이지로 보이는 방패 형태의 아이콘과 미공개 신규 컨텐츠 등이 포함돼 많은 유저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신규 콘텐츠 이미지가 네.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실제로 사용될 이미지일지 어쨌을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패킹되어 있는 그 데이터 안에 아마도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순수한 의도를 가지신 유저분께서 이걸 아마 열었겠죠? 해킹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 그건 잘 모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숙달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아마도 그것을 여셨겠죠. 어떤 의도였는지는 저는 추측은 못하겠어요. 기존의 것에다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그런 리소스라든가 이미지들을 왜 넣어놓는 거죠? 뭐 전략적으로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수에 의해서도 되기도 하거든요. 이미 패킹을 다 해버렸는데 다음 패치 때 공개될 내용인데 패킹이 다 됐는데 이거 어떡하죠? 가끔은 이럴 때도 있어요. 다음번 패치가 덩어리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유저들도 좀 아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라인 게임 순위 4위는 피파 온라인 3입니다. 최근 피파 온라인 3 개발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속 선수 능력치 데이터에 따른 구현과 성장 방향이 로그 함수 형태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데이터가 로그 네. 함수 형태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그래프만 보고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향되면서 점점점점 둔화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점점점 더 키워가면 키워나갈수록 성장에 대한 체감률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파 온라인처럼 유저들의 실력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우열이 나눠져야 되는 이런 게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선에 가서는 유저들의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게 하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정도 진짜 탑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실력으로 판가름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장선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둔화시키는 거는 실력 위주의 게임에서는 필연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6월 첫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버워치의 정식 출시와 함께 많은 게임들의 순위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럼 모바일 게임 순위는 어떻게 변화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6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백발백중이 두 계단 상승한 가운데 뉴 오리진과 프렌즈런이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6위는 프렌즈런입니다. 프렌즈런은 3종의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는 파티 시스템과 플레이 도중 캐릭터를 교체할 수 있는 태그 시스템 등 러닝 게임의 전략 요소를 접목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러닝 게임에 유저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건 뭘까요? 러닝 게임들이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비결에 있어서는 게임에서 아주 심오한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고 35번 돌고 여기를 또 100번 돌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RPG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주거든요. 근데 러닝 게임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러닝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접근성이 좋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러닝 게임이라는 거는 장수하기도 하고 쉽게 유저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모바일 게임 순위 5위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최근 중국의 텐센트가 클래시 로얄 개발사 슈퍼셀의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마화텅 회장은 제임스 미첼 최고 전략 책임자와 함께 핀란드를 방문해 슈퍼셀 최고 경영자 알카 피난엔을 만나 매각에 대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텐센트 쪽에서 인수를 한다면 게임성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텐센트가 이렇게 게임만을 구매해서 퍼블리싱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손을 대거든요. 근데 기존에 잘 나가고 있었던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장 최근의 예가 라이엇 게임즈가 되겠죠.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했는데 텐센트가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바꾸고 게임 자체를 막 떡주무르듯이 주물러가지고 게임을 많이 변화시킨 그런 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텐센트가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슈퍼셀의 경영에는 참가할지 몰라도 게임을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건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6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출시 1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마블 퓨처 파이트입니다. 출시 1년 만에 1위를 차지했네요. 지금 캡틴 아메리카 11월 이 타이밍에 맞춰갖고 완전 리뉴얼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어벤져스 캐릭터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어벤져스 세계관하고 뭔가 게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약간 좀 미묘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캡틴 아메리카 11월 이 상황에선 완전히 와 이건 그냥 게임이야 영화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세계관하고 지금 거의 잘 맞아떨어져요. 팀으로 맞물려가지고 전투를 벌인다거나 약간 좀 그 일맥상통이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1등까지 올라올 수 있는 성공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에는 순위 역주행에 성공한 마블 퓨처 파이트가 모바일 게임 차트 1위까지 차지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순문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플러스 2부 G랭크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죠. 게임플러스 공식평가단이 참여한 이달의 G랭크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5월의 G랭크 시상식에는 마블 퓨처파이트, 콘, 오버워치, 디즈니 매지컬 다이스, 언차티드 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 이렇게 5개의 게임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중 오버워치가 이달의 게임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지난 25월 24일이죠. 정식 출시된 팀 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무려 18년 만에 선보인 신규 IP인데요. 출시 전 OBT에서 전 세계 970만 명이 참여하는 등 대기록을 세우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G랭크 시상식에서 오버워치는 평균 점수 91.3점으로 화제성, 대중성, 독창성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작품성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오버워치는 출시 이후 PC방 점유율 22.45%를 넘어서며 PC방 순위 2위에 등극,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역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주간 판매량 순위에서 기존 인기작들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대전 결과를 공식적으로 수치하는 경쟁전 업데이트까지 그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첫 스타트를 멋지게 끄는 오버워치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 시청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본방사수 인증샷을 게임플러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오버워치 백팩과 자석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G테스터에서 오버워치는 최종 어떤 최종 평가를 받았을지 이벤트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지난주 FPS 초심자를 위한 튜토리얼은 친절한 설명은 더하고 지루함은 덜어내 호평을 자아냈는데 과연 남은 접근성 항목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저 접근성이 설레기 하나 더 있는데 네. 뭐 최적화?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된 편에 속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별로 사양이 좋지 않은 컴퓨터로 게임을 했는데도 별로 무리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좋지 않은 컴퓨터죠? 네. 그래픽 딸리고. 실제로 한 롤 중업 정도만 돌릴 컴퓨터라 그래도 오버워치는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2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의 불만이 그거였어요. 똥컴 유저들, 이제 저사양 유저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업으로 바꾸니까 완전히 애들이 찰흙덩어리가 돼버려요. 도저히 하늘로부터서 할 그렇죠. 수가 없다. 눈 썩어서 못 보겠어요. 근데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저업으로 바꾸어도 봐줄만 해요. 예, 봐줄만 네. 합니다. 스타크래프트2처럼 그렇게 괴리가 네. 크지 않아요. 자, 그럼 캐릭터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높음, 고업이고 낮음, 저업이잖아요. 네. 이 정도는 꽤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럼 저도 한번 디바 골라볼까요? 아, 같은 디바 화면을 볼까요? 그래, 그래 봅시다. 지금 맵도 같은 도라도예요? 약간 그 차이들이 있어 이런데 보면은 근데 배경 뒷배경이 다르네요. 달라서. 사람이 그 플레이어가 다르면은 예, 일단 지금 이렇게 모니터상으로 확인된 걸로는 광원의 디테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맞아요. 그림자 지는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 가까이서 보면은 분명히 드러날 것 같은데 그 AA라고 부르죠. Anti Aliasing. 아. 이제 그 계단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디테일에서 좀 팔꿈치 같은 데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말 듣고 봐야지 그냥 일견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럼 확인해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저희 둘이 만났어요. 같은 장소거든요, 여기가. 같은 장소, 같은 디바입니다. 네. 거의 같은 뷰일 거. 같은 뷰를 한번 봐볼까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이쪽으로 볼까요? 좋습니다. 자, 어때요? 분명히 광원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예,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하죠, 제 쪽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뭐 나쁘냐 하면은, 그니까 못 봐줄만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1인칭으로 내 무기랑 이런 장비들이 살짝 보이잖아요, 앞에. 근데 뭐 그런 디테일이.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네, 거?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느낌. 그래서 스타크래프트2의 저업, 최하업에서 실망하셨던 유저분들이라면 지금 오버워치의 저업을 보시면서 상전벽해를 느낀다. 와, 저업도 이 정도로 신경을 써주다니 할만하구나. 나는 똥컴이지만 오버워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저업 세팅이죠. 그래서 2층까지 됐으면 만난 김에 제가 죽여드릴게요. 아, 왜 그러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이쯤이면 탈출하시고요. 사람으로 나오셨죠? 나도 비상탈출. 예, 역시 저의 승리로 끝났네요. 먼저 때렸잖아요. 아, 원래 안 때리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선수 필승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봤죠. 놓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킬캠. 킬캠. 킬캠이 뭐냐면 보통 FPS에서는 내가 죽었어. 그럼 네. 죽었을 때 장면을 다시 보여줘요. 네. 근데 다시 봐도 짜증나. 내가 죽었구나.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순환은 어디서 날쏜 거야? 근데 지금 오버워치에서는 반대로 킬캠을 나를 죽인 사람 시야에서 맞아요. 봅니다. 처치 영상해가지고 아 제가 저기 숨어 있었구나. 저기서 보면 내가 저렇게 잘 보였구나. 그렇지. 내가 저렇게 바보같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왜 난 저기서 가만히 있었을까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마치 그 어리석은 짐승들처럼 그 자기 머리만 숨기고 이제 엉덩이는 내놓는 그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킬캠이죠. 접근성 측면에서도 좀 어떤 초보자 배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낮은 사양에서도 원활하게 플레이되는 최적화로 진입 장벽을 꽉 낮춘 오버워치. 이젠 FPS의 성패를 좌우할 게임 모드와 전장을 살펴볼 차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오버워치의 콘텐츠. 지금부터 오버워치의 콘텐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FPS 콘텐츠의 생명이 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맵과 모드죠. 모드, 그렇죠. 오버워치의 모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드!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유저가 체감하는 것은 오버워치 모드 두 개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포위 하나, 그리고 점령 하나. 사실 맵에 모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맵은 이 모드, 이 맵은 이 모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사실 12개의 맵이 있지만 어떤 맵에 들어가면 그 모드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누비스 신전에서는 뭐 점령을 한다. 그리고 도라도 혹은 미국 66번 국도에서는 트럭 후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유저는 아마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드 때문에 얘기들이 좀 나와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서든어택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FPS 유저들이기 때문에 왜 데스매치가 없습니까? 이 말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팀플레이 뭐 호위하고 점령하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혼자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다 죽이고 싶어요. 이런 데스매치가 그렇죠. 없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이거 해외 유저들한테는 이 데스매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이 게임이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그 팀포트라든가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이제 팀플 위주로 모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거는 아니에요. 해외 유저들한테는요. 근데 이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가들 있죠? 네, 그쵸. 메르시, 대표적으로 이제 정통 힐러인 메르시. 예쁘게 생겼어요, 이 친구. 예, 이 날개 친구... 달려서 딱 봐도 힐러처럼 생긴. 그렇죠. 딱 메딕 느낌 나죠? 이런 메르시 같은 유저들 때문에라도 데스매치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데스매치를 하면은 뭘 할 거야? 그러니까요. 오로지 할 수 탈 줄 아는 건 부활하고 힐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혼자 데스매치를 합니까? 근데 데스매치일 때는 이런 지원 병과를 안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써 만들어 놓은 캐릭터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다른 모드에서 쓰는. 모드 특화로. 사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법은 해요. 네. 데스매치 만들고 이 메르시를 데스매치 전용의 스킬들을 따로 구성해 주거나 아니면 각 모드별로 뭐 특화된 캐릭터들을 이제 한정 지어 놓는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오버워치의 기본적인 정책은 팀플레이 위주다. 뭐 이런 쪽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맵과 모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맵은 점령전을 펼치게 되는 볼스카야라는 맵이죠. 맵 총 12개입니다. 네, 12개죠. 분명히 적은 건 아닌데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히어로즈 느낌? 때부터 그랬는데 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이런 FPS 게임들 보면 국민 맵이라는 게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 맵의 그 발생을 조금 억제하려는 노력 같은 건 있어요. 12개를 이제 랜덤으로 돌리면서 모드도 여러 가지 그리고 맵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봐라. 그렇죠. 사실 이게 유저들이 가장 경험치 빨리 먹고 돈 빨리 벌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적은 맵으로 보통 국민 맵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유저가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게임 플레이 양상은 되게 단조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조절 장치를 하나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랜덤 맵 방식이 상당히 리스크도 커요. 왜냐면은 12개 중에 완성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맵이 있으면 유독 떨어지는 맵이 있으면 그 맵에 걸릴 때마다 이 게임 자체에 대한 인상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12개의 맵들이 딱히 떨어지는 퀄리티 없이 고른 퀄리티로 우리는 만들었다. 균질화가 돼 있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랜덤 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맵 한번 다녀보니까 어때요? 좀 넓다는 느낌 안 들어요? 맵 넓죠. 사실 그 부활했을 때 계속 그러니까 맨 처음이랑은 다른 장소에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여기도 이런 데도 있었네 이런 데도 있었네. 상당히 넓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넓어서 좀 헤맬 수 있는데 돌아다녀 보면은 좀 가는 길이 눈에 익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긴 해요. 통선은 뭐 효율적으로 잘 짜졌다는 소리인데 맵이 좀 넓으면서 또 이제 일반 FPS보다는 복층 구조가 많습니다. 지하가 있거나 2층이 있거나 어쨌건 이제 같은 장소가 분명히 Z축으로도 그 존재하는 네. 공간들이 많아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FPS보다 맵이 약간 넓거든요. 네. 맵이 넓으면 동선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지루해진다. 뚜벅뚜벅 걸어가면 한세월 걸리죠. 그렇지. 전장에 합류까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루해지는데 지금 오버워치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이퍼 FPS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동이 빠르고 이동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빠른 이동으로 지루해지는 긴 동선을 이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버워치가 사실 21개 영웅이 있고 다양한 선택폭을 주고 있는데 맵마다 좀 특화된 장점을 가지는 그런 영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스티온이겠죠. 그 점령전에서 수비 역할이 되었을 때 바스티온으로 딱 그 길목에다가 그 포대 변신해놓고서 무다다다 이제 갈겨버리면 공격 측에서 정말 까다로워지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토르처럼 이제 터렛을 설치하는 영웅이라든지 네. 이렇게 수비형 거점 형태에 특화된 그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친구들을 잡으라고 나오는 게 또 그 정크레처럼 이제 그레네이드 투척하는 그건 이제 터렛 형태 이제 바닥에 박혀있는 형태의 그 캐릭터들한테 정말 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정크렛은 또 이제 그 리퍼라든가 트레이서 같이 1대1에 강한 영웅들한테 또 약해요. 전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잘려서 끊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또 전장에 따라서 그런 양상들이 다 달라지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는 엄청난 3D 멀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홈게임 못하시겠네요. 그래서 1인칭 게임들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FPS들은 보통 5분을 못하고서 이제 핑 돌아서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오버워치는 거의 2시간을 버텼습니다. 오늘도 멀미 안 하고 계속 하셨잖아요. 예, 이 정도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게 그나마 오버워치는 이 3D 멀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어떤 식으로요? Field of View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화각, 보통 화각이라고 시야각이라고 부르는데 네. FPS 게임은 시야각을 엄청 넓게 잡아요. 왜냐면은 좌우에서 접근하는 적들에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야각이 넓어지면 실제 현실의 그런 시야하고는 왜곡이 많이 생겨갖고 멀미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오버워치는 멀미를 줄이기 위해서 화각을 일반 FPS 게임보다 많이 좁혔어요.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제 사각에서 접근하는 적들에 대해서 대응이 늦어지죠. 대신에 오버워치는 원샷 원킬 당하는 비중을 줄임으로 인해서 좌우는 잘 못 보지만 원샷 원킬을 죽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맞았을 때부터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멀미를 줄이기 위해서도 또 이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는 거. 최종 평가만을 남겨둔 G-테스터. 비주얼, 접근성, 콘텐츠 평가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은 오버워치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오버워치의 최종 평가. 오버워치는 고급 인스턴트 푸드다. TCG를 대중화시킨 하스스톤처럼 어려운 장르를 대중화, 캐주얼화시키는 블리자드만의 능력은 오버워치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푸드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고급스러움은 잃지 않은 느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패키지 유료 게임이라는 허들만 극복할 수 있다면 서든어택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국내 슈터 시장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꿰어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의 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4점, 그리고 콘텐츠 3.5점입니다. 오버워치는 잘 차려진 외국 밥상이다. 블리자드의 주특기인 영웅들 간의 스토리,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병과 구성, 그리고 21명의 영웅을 모두 한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등 해외 유저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슈퍼플레이에 민감한 한국 유저들이 좋아하는 데스매치의 부재로 인해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를 찍게 되는데요. 한국 유저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더 구성한다면 OBT, CBT에서 이어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5점, 접근성 4점, 콘텐츠 3.5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의 평가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개발자님은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이 게임을. 예, 그렇죠. 네, 기다린 만큼 훌륭한 게임 나온 것 같나요? 훌륭한 게임이고 기대도 됩니다. 근데 기다린 만큼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블리자드라면 그래도 대블리자드라면 날 좀 더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 흥행에 좀 적신호 같아 보이는 그런 잠재 요소들도 있고요. 일단 정확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이 게임이 얼마나 흥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냉철한 평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역시 올해 명성대로 오버워치는 비주얼에서 4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까지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1일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임 내 부정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을 밝혔는데요. 핵폭탄 다양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을 영구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강경한 대응인 만큼 이런 부분에
화면 캡처나 동영상보다는 뭐 게임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뭐 신고를 하는 걸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동안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자세가 서비스하는 게임 내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 행위, 비매너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대처를 해오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 오버워치 운영 방식 또한 FPS라는 특성, 그리고 또 그 경쟁이 심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한다라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유저들이 제기한 그 핵을 위시로 하는 각종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를 그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게임의 완성도만큼이나 건강한 게임 환경 조성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꼭 게임사의 제재 때문이 아니더라도 유저 스스로가 함께 즐기는 문화를 형성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모바일 MMORPG의 공습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집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중국 모바일 MMORPG의 공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MMORPG라고 하면 흔히 PC 온라인 게임을 떠올립니다. 리니지와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검은 사막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죠. 광활한 필드에서 벌어지는 사냥과 레이드, 대규모 공성전과 탄탄한 커뮤니티 시스템 등이 MMORPG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MMORPG를 즐기게 됐습니다. 단순히 몇몇 게임만이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은 중국입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는 웹게임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활발해지자 이 웹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MMORPG들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스테이지와 강화를 반복해야 하는 액션 RPG와 달리 모바일 MMORPG는 유저들이 즐길 거리가 풍부해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대히트를 기록 중입니다. 어느덧 한국에서도 MMORPG가 PC 온라인 유저들의 전유물이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뉴 오리진은 여전히 양대 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천명은 유명 IP나 특별한 마케팅이 없이도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천명은 최대 500대 500의 대규모 국가전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매일 오후 8시마다 열리는 국가전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중입니다. 또 6월 중 새롭게 선보일 신작, 검과 마법, 그리고 촉산도 모바일 MMORPG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모바일 MMORPG가 모두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란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온라인 MMORPG를 수입해가던 중국이 어느새 모바일 MMORPG 강국이 되어 한국의 게임을 수출하는 중인데요. 한때는 중국 게임을 한 수 아래로 여기던 한국 유저들도 어느새 중국산 MMORPG를 먼저 찾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MMORPG의 대규모 공습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모바일 MMORPG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한국 개발사들은 수년간 액션 RPG나 턴제 RPG에만 집중해왔고 그 결과 넥슨의 히트 이후로는 파괴력 있는 흥행 성적을 낸 작품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죠. 사실 모바일 MMORPG에서 한국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최적화에 막대한 노력을 쏟아왔고 여기에 한국만의 강점이었던 그래픽 부분도 어느새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만큼은 여러 게임을 성공시켰던 중국 개발사가 한국보다 앞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번 시작하면 오래 즐기게 되는 장르의 특성상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동안 한국 게임사들은 지나치게 하나의 성공 공식만을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이 한쪽만을 바라볼 때 중국 게임사들은 이미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속속 마쳐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바일 게임 시장도 PC 온라인 게임 시장처럼 외상 게임에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지 우려에 그치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 개발사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모바일 RPG의 새로운 감동 스테이 나잇.